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봉침 치료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봉침을 맞을 곳은 여기 오른쪽 집게 손가락입니다. 집게 손가락인데 여기 작은 상처 보이시나요? 이 작은 상처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작은 상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디요. 여기가 붓고 아픕니다. 이 만지면 굉장히 아프고요. 이 하면은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팔. 여기 팔이 상당히 많이 아픈데, 이 지난 17일입니까? 17일날 꼭 일주일 됐네요.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 코로나 접종을 하고 나면 이 근육통이 오지 않습니까? 근육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픈데 이 통증이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봉침 치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로 노안이 와서 이 봉침을 놓을 때는 돋보기를 끼워야 됩니다. 잘안 보이거든요. 아이고, 벌이 많이 죽었다. 사탕이었구나. 빨리 사탕부터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벌을 이 봉침용 아크릴 통에 담으면요.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일 무난한 게이 박하사탕입니다. 박하사탕을 주는 시기가 늦어갖고 좀 많이 굶어서 죽었네요. 이 봉침이라고 해서요, 특별한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벌을 인위적으로,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아픈 부위가 쏘이게 쏘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침입니다. 이게 한 마리 나고요. 이게 한 마리 더 놓습니다. 거의 휘파고 봐서 힘이 없는지 잘안 싸네요. 자, 여기 두 마리 났습니다. 꽤 아프네요.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벌을 맞으면요,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벌로 맞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봉침에 많이 봉침을 많이 맞아서 봉독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 예방접종을 아마 여기다 했을 겁니다. 여기 했을 건데 이 주위가 아프거든요. 이 눌러봐가지고 제일 아픈데. 지금 여기가 많이 아픕니다. 여기가 많이 아프니까 이 꼬물꼬물꼬물한 거 보이시죠? 이게 벌침을 맞은 거고요. 벌독이 맞은 건데. 여기도 꽤나 아픕니다. 이 봉침은 벌독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게주 치료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맞아줘야 됩니다.
들어갔나요? 세 마리. 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통증이 다르네요. 이렇게 봉침은 내가 아픈 부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전문적인 용어로 아시혈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맞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 특별하게 그 혀를 찾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손가락도 이 구부리는 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상처가 났던 자리요. 여기 작은 상처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작은 상처 여기다 놓을 겁니다. 예, 맞았습니다. 아빠 아프다. 여기 맞았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이게 파상풍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에는 이 봉침이 100%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맞으면은 아마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여기 손가락에 봉침 맞은 지한 10시간 정도 지났죠. 이리 주먹을 꽉 쥐면 좀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